지난 9월 2일 동국대학교와의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지하 대강당에서 이번 학기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약 250여 명의 유학생이 참여한 이번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은 국제교류처 및 유관부서, 외국인 유학생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국제교류처뿐만 아니라 교내 한국어 강사, 먼저 입학한 유학생 선배들이 참석하여 진행을 도왔습니다. 이우경 국제교류처장은 올해 우리 대학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대학으로서 유학생 유치 특화 전략에 기반한 다양한 글로벌 고등교육 혁신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여 250여 명의 많은 유학생이 입학하게 되었다며, 창의적 글로컬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한국 학생들과의 상호 발전적 가치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대학의 지속 가능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정재형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우리 대학만의 특화된 글로컬 혁신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이번 9월 학기에는 외국인 유학생들만 입학을 해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생활 전반 그리고 한국 유학생활에 필요한 비자나 뭐 보험, 아르바이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희 국제교류팀에서도 많이 밀착해서 지원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같은 학생들이 학생 입장에서 좀 친근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동극 가족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신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한 문제들 또 선생님한테 말 못하고 뭐좀더 친구같이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을 조장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총 11개 조, 저희가 불교 학교다 보니까 11개 조 이름을 또 불교 용어로 지혜, 자비, 정진, 문수, 보현, 미륵, 반야, 금강, 보시, 선정, 연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불교 용어에 더 노출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고요. 아마 이번 학기 내내 이렇게 멘토링 조가 진행이 될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걸로 좀더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한국인 재학생분들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학생들 보시게 되면 조금 한번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좀 어려워하는 게 있으면 한번더 이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마무리된 후 참여 학생들은 저별로 각자의 학과 사무실과 어학당으로 향해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상 DWBS 박정현이었습니다.